국정원과 검찰은 이석기 의원이 만든 홍보대 행사와 그 계열사들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여행 상품을 판매한 계열 관광회사를 통해 북한과 접촉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노은지 기자입니다. 아로의 내란 음모 혐의와 관련한 국정원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CN 커뮤니케이션즈의 계열사 사회동향연구소와 길버투어가 포함됐습니다. 금강산과 백두산 등 대북 여행 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길버투어는 북한과의 연결 창구로 활용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아로 조직원이 길버투어에 취업한 뒤 가이드 자격으로 해외로 나가 북측과 접촉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검찰이 이석기 의원의 국고 사기 혐의를 조사할 당시 포착됐던 CN 커뮤니케이션즈와 계열사들의 이상한 자금 흐름과 운영 방식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시 압수된 계열사 회계장부에서 두 곳의 숙소 임대료가 발견됐는데 아로의 5대 의무 중 하나인 조직 생활의 의무와 관련해 아로 합숙소로 운영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공안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또 업무 출장비를 처리하면서 버스 시간을 못 맞춰 우등고속을 탄 직원에게 우등고속과 일반 고속버스 차비의 차액을 부담하게 하는 등 지나칠 정도로 엄격한 규율을 적용한 이유도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회사에서 전무와 상무 등의 직함으로 일하는 이들이 실제로는 부장이나 팀장의 지위를 받는 등 이상한 직제 구성도 포착돼 아로와의 연관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노은지입니다.